성경을 알자. 하나님은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상대 안 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줘봤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된다고요. 돈 주면 뭐 하겠어요? 그 돈이 그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저주가. 뭐가 돼요? 명예를 주면 뭐 하겠어요? 권세를 주면 뭐 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봐요. 저렇게 권세 줘봤자 저게 끝에 가니까 봐요. 우주의 망신거리 되나, 우수의 망신거리. 성경 모르면 줘봤자 나중에 그 결과가 거꾸로 된다, 거꾸로. 아멘. 그러면 이 성경이란 게 도대체 뭘까?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은 기록이 마친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몇 년이요? 근데 문제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시대시대마다 도대체 이 성경이 뭘까? 이걸 알아내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종교마다 다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는데 이 성경과 다른 종교의 그 경전과 비교 자체가, 객관적인 데이터도 아예 비교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유교에 그러면 뭐 사서삼경 있다 그래봐요. 그 사서삼경을 해설하기 위하여, 이게 뭔 뜻인가 하기 위하여 보조책이 몇 권이나 될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사서삼경 때문에 일어난 제2의 책, 그걸 해설하거나 그걸 인용하거나 그런 책이 몇 권 될까요? 100권도 안 돼요. 100권도. 몇 권 안 돼요? 100권도 안 돼요. 그럼 성경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설명하거나 인용하거나 이것 때문에 써진 책은 몇 권 정도 되느냐? 100만 권이 넘어요. 100만 권. 몇 권이요? 저기 여러분 강남 서적센터 저 터미널 앞에 건네 있는 그 세계 제1의 기독교 서적센터 한번 보십시오. 그 대형 우리 교회 이거보다가 더 넓은 대형 기독지회사, 요단출판사, 무슨 기독교회사 해서 어마어마한 그 서적센터가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여있답니다. 거기 쌓이는 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원래 책을 안 읽으니까 뭐 아예 이게 감동받을지도 모르고 아예 느낄지도 모르는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다. 유교, 저 불교 팔만대장경 때문에 그걸 위하여 해설한 해설집, 그걸 설명한 책이 몇 권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래야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하나만 봐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관계없이 이 성경은 성경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 역사 2000년 동안에 성경 기록이 맞춰진 동안에 성경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건 사람도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성경을 들고 봤는데 이 성경을 양파 껍질 파듯이 까도 끝이 없고 성경의 밑바닥을 못 닿았다는 거예요. 이야, 기상천외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박수칠 준비해봐요. 성경 기록이 마친 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몇 년이요? 성경이 완벽하게 딱 완전하게 이루어진 2000년인데 2000년 동안에 미궁에 빠진 책 밝힐라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책인데 하나님께서 정강훈 목사에게 이 성경의 밑바닥을 보여주신 거예요. 박수. 박수 안 쳐도 할 수 없어요. 그는
앉혀도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미 이제 객관적인 증거는 끝났어요. 지금 이 시대 신학자들, 여기 있는 오지조 총장님을 비롯해서 기독대학의 이강평 총장님, 저 정인찬 총장님 비롯해서 싹싹 나를 아는 사람은 이거는 2000년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성경 기록이 끝난 후에 이건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대학자들이 이제는 다 인정하고 들어가고, 아멘. 청교도 영성훈련 제가 하면서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내가 이 성경을 강연을 듣고 이거는 성경 기록 마친 뒤에 최초의 사건이다. 이거는 이미 벌써 그렇게 다 공정했어. 이걸 합해서 말하면 이건 뭐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제일교회 축복이야. 믿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성도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선물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뭔지를 내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다요, 다. 다라고요. 왜? 성경 모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에 각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정점을 찍은. 이걸 주로 언론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예술, 교육 이렇게 쭉 이게 분위를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정치. 정치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아브라함 링컨이라 그래요. 다 아브라함 링컨. 맞죠? 아브라함 링컨이 정치를,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이 데모크라시에 대한 최초의 정의자라고 우리는 중고등학교 사회책에서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그건 또 전 지구촌이 다 그렇게 공유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요? 아브라함 링컨과 성경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아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 이것이 어디서 나갔냐? 골로새서 1장 17절로부터 이사 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사 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경제 그래봤자 지금 빌 게이츠가 뭐 20년대 세계 제1의 부자를 한다 그러지만 그 세계적인 경제의 이 두목이라고 하면요, 록펠러 보십시오. 록펠러는 세계 제1의 부자를 기간을 제일 오래 보유한 사람이야. 록펠러겠죠. 양대 기둥 카네기 있죠. 카네기와 이 록펠러는요, 성경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한다 이런 뜻이야. 아멘. 뭐 사회 교육 마찬가지야. 페스털러치가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철학이요? 하이쿠. 실존주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관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인류사 전체 중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 문화예술 보십시오. 음악, 바하가 누굽니까? 바하. 어젯밤에도 제가 TV 보는데 KBS 1에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그걸 저 녹화 중계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곡가 나와서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세계 제 관여악단이 그 하는데 밑에 제목 요한 뭐예요 당시? 스트라우스, 요한 스트라우스 그 대곡을 하는데 요한 스트라우스가 너무 자식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응? 그리고 무슨 뭐 저 소리 나면 저게 무슨 깡통 두르는 소리인지 뭔지 나는 거기에 무례하니까. 그런데 밑에 자막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젯밤에 바로 보니까 이 요한 스트라우스의 이 곡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작곡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말이야 음침하게 말이야 우후 내려갈 때는 아 지옥 가는구나 저게. 내가 들어보니까 막 위로 고정을 해서 짝짝 아 천난 같구나. 그래서 내가 느낀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한다 이거야. 과학기술 에디슨이 누구예요? 뉴턴이 누구냐고요? 전부 성경이요, 성경. 아멘.
미켈란젤로가 누구냐고요? 미켈란젤로. 로마 성페드로 성당에 자연 색깔의 돌을 깨가지고 모자이크를 붙여서 해놓은 거 봐요. 그거 보라고. 나는 못 가봤어. 가본 같이 말하잖아. 모든 분야야, 모든 분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아실래요, 안 아실래요? 아, 그래도 뭐 반응이 별로야. 옆 사람 다시 강제로 내가 손잡고 해봐요. 성경을. 세정력과 산뜻함을 한 번에 리베아 클렌징 워터. 합시다. 성경을 뚫어냅시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란 무엇인가? 잘 들어봐요. 어쨌든 여러분은 새해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난 주일날 내가 주일 11시 예배 우리 3시간 했어. 3시간. 3시간 했단 말이에요. 몇 시간이요? 3시간. 설교만 내가 2시간 반 했어. 2시간 반. 오늘은 짧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누가 믿으시냐고? 그걸 누가 믿으시냐고? 나는 짧게 한다 그래도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내 마음인데 정 듣다가 지루하거든요. 저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오시고 우리 자유롭게 합시다. 그냥 자유롭게. 왜? 성경 하나만큼은 뚫어내야 되니까. 성경 모르는 상태는 여러분 1년 살아봤자 뻥이요. 뻥.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돈 벌릴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빌게이츠 같이 못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돼. 시간도 투자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오래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꼭 그냥 말이야 송충이가 말이야 담뱃불 같은 데만 막 바닥바닥 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접근하세요. 자연스럽게. 뭐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원래 모세가 썼어요. 모세. 누가 썼어요? 자, 지난주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모세가 쓴 것을 바울이 해석한 책이야. 바울. 누구라고요? 신약시대의 바울이 해석한 책이야.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성경이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었는가?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었는가? 인류를 이끌어온 이 정신적 지주, 이 성경을 모세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 모세가 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나보다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고 모세는 어디 갔냐? 시내산을 갔어요. 시내산. 어디요? 자, 시내산을 간단 말이야. 가가지고 무엇을 봤어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구름이 옹기전처럼 피어오르고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보니까 쓱 보니까 무슨 집 같고 보니까 보니까 뭔 모형 같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늘의 식양이라 그래. 하늘의 식양. 따라서 한번 하늘의 식양. 이 식양이란 말의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모형, 장막 뭐 영어로는 텐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등등이 되어 있는데 제일 확실한 말은 뭐냐 설계도야. 설계도. 따라서 설계도. 그러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다 이거야. 하늘의 설계도. 뭐라고요? 지금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고 지금 설명한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툴이요. 이게 안 쪄지면 절대 성경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짜는데, 이 판을 짜는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 판, 이 판이 안 쪄지면 성경이 안 보인다 이거야. 이 판이 잘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똥침이 그걸 내 한 그릇씩 들어야 돼. 할 수 없어. 일단 여러분은 가불로 옆 사람한테 축복해. 너 큰 축복 받았다 한번 해봐. 시작. 가불로 일단 해봐. 앞뒤로 해봐. 앞뒤로 해봐. 앞뒤로 해봐. 자, 너 큰 축복 받았다. 다시. 네, 가불로 축복을 미리 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왜?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모세가 하늘의 식양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한 일이 두 가지야. 뭐냐? 모세오경이란 성경을 쓴 거야. 모세오경. 다섯. 모세오경. 다섯 권이야. 다섯 권. 다섯 권이니까 성경의 순서별로요. 창세기부터 한번 해봐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아니고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멘. 이것을 성경이라 그래. 성경. 나머지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해설집이요. 해설집. 뭐라고요? 성경의 원형은 원래 다섯 권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경을 썼고, 그리고 이것을 땅에다 구축한 것을 뭐라 그러냐? 성막이라 그래. 성막. 따라서 성막. 모세는 이 위대한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한 이 두 가지에 모세오경, 다시 해봐요. 모세오경, 성막. 이게 바로 미궁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른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러니까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다 모이세요.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자, 다 모여, 다 모여. 내 땅에다 그릴 테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모세가 하늘의 시경을 설명한다니까 다 졸아요. 졸아. 졸아. 다 그냥 졸고 뭐만 몰라. 하도 모세가 답답하니까. 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야, 이 자식. 내가 하늘의 시경을 설명한다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대가리 갔다 대, 대가리 갔다. 그래서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 안수. 뭐예요? 안수를 하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딱 들어가니까 뭔 일이 생겼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한 걸 본 것을 설명할 때에 듣는 사람이 그 속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을 공명을 같이 공유하는. 오늘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속에서도 공명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힘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목회자의 설교를 공유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제일교회 3부협회 모든 성도가 다 목사님의 마음을 공유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뭔 설명을 해봐요. 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뭐 장막 같기도 하고 하면 이 속에 마치 자기도 올라가서 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신의 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모세가 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공유하는 자. 그 사람은 모세의 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열린 거는 바울인데,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알았는가? 바울은 셋째 하늘을 올라가서 셋째 하늘, 따서 셋째 하늘. 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뭘 봤느냐? 모세가 본 것 같은 동급. 이 하늘의 세계를 이 바울이 보게 됐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깜짝 놀란 게, 이야, 모세가 이걸 보고 내려갔구나. 이야, 따라해봐. 이야, 다시, 이야. 그래서 모세도 바울이가 본 하늘의 설계도를, 바울도 모세가 본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뭐였냐? 바울 서신을 썼어요. 바울 서신. 무슨 서신? 13권이야. 13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야. 요게 바울 서신을 해. 이걸 쓰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가 지은 것이 뭐냐? 그걸 바울의 교회로이라 그래. 교회. 따라서 교회. 그러면 쌍입니다. 쌍 보세요. 모세 오경과 바울 서신은 이거는 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바울이 만든 교회의 설계도는 구약의 성막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바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설계도를 보고 이걸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내려와서 설명하는데 누가 바울의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통로로만이 성경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따사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구약도 하나님의 신으로 신약도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속에 모시면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경.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그것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공유.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사랑질기에 모든 성도들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보는 깊이만큼 공유할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기록이 끝난 바로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마무리됐어요. 끝난 후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통로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통로. 다시 성령의 통로.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뭘로 접근하겠어? 뭘로 접근해? 접근하는 게 뭐냐고. 사람의 이성으로 신학을 이성으로 하는 거야. 성경 공부도 이성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통로를 안 가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개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판. 그래서 이슬람한테 지게 되는 이 지구의 비극이 일어나버린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성경이 이슬람한테 지나요?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코란한테 지나요? 그 이후에 원초적 단초가 어디서 출발이냐?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원리가 있어요. 원래의 원리. 따라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성의 통로로 접근하다가 짧은 시간도 아니고 2000년 몇 년? 수백만의 신학자들과 수백만의 성경학자들과 수천만 명의 목회자들이 2000년 세월 동안을 성경을 만지작 하다가 이게 망해버린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겼어. 열어주셨어. 박수. 그럼 사랑제일교회 여기는 무슨 유명한 성경학자가 여기 있느냐? 없어요. 여기 대단한 성경학자 여기 있냐? 없어요. 그럼 정강호 목사 당신은 어떻게 이 바로 성경의 밑바닥 제일 밑에 근본을 닿을 수 있었냐? 간단해요. 저는 미국 유학도 안 했어요. 저는. 잘 들어보라고요. 잘 들어봐요. 어떻게 닿을 수 있었냐? 성령의 통로로 닿을 수 있어요.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통로를 공유합시다. 따라해봐요. 성령님.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끔 시대시대별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누구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야. 아브라함은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보고 성이라고 불렀어. 성. 뭐라고요?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살렘성을 구축한 거야.
하늘의 것이 보이는 사람은 못 고칠 병이 걸려. 왜? 하늘의 것을 본 자는 그 본 것을 땅으로 끌어내린다만. 끌어내리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라. 감옥에 갖다 놔도 감옥을 교회 만들어요. 왜? 하늘의 설계도를 봤거든. 본 자는 어디 갖다 놔도 하늘의 것을 땅으로 다 구축해요. 그 사도 바울은 못 말려요. 가는 데마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요. 여러분도 동의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것을 본 자는 이 땅에다가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난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뭐라고요? 다윗은 하늘의 설계들 보고 땅으로 끌어내려서 축성한 것을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이라 그래.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 그 다윗이 땅에다 예루살렘 성을 만든 것은 다윗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설계도가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만든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호칭만 다르다 이 말이야. 믿습니까? 이해되시 마음에? 그럼 사랑제일교회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이 모든 운영 시스템 모든 사랑제일교회 설계도는 정강원 목사가 만들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성경으로 되어진 것이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설계도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판이 만들어진 거야. 이 판이.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 계시를 뭐라 그러냐? 완성 계시. 따라해봐요. 완성 계시.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라 그래. 사도 요한. 따라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셋자를 붙였어요. 여기다 세. 뭐라냐면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따라해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위에 있는 설계도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에 의하여 이것이 이름이 점점 이것이 달라지다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의 설계도의 완벽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하늘의 설계도는 보니까 예상외로 뭘로 되어 있냐?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무엇으로요? 이게 구약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신약의 12제자 요렇게 새 예루살렘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 이거야.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시면 다 찾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이요. 다 찾으시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다음 말씀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게 하늘의 설계도의 완성품인데 이것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하늘의 설계도에 우리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걱정거리가 아니란 말이야. 하늘의 설계도에 왜 내 이름이 없을까? 르벤, 레위, 갓, 이사갈, 스불론, 단지파 이건 다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시몬, 바돌로매 이건 다 있는데 아니 왜 내 이름은 없을까? 그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이름도 거기에 써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다 써놨어. 읽어보시면 이야 흥분되는 말씀이야. 흥분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하나님 자녀 됐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이것이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전도받아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설계도 속에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먼저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먼저냐 설계도가 먼저냐? 설계도가 먼저인 거예요. 기상천외한 일이야. 기상천외한 일이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창세전에 다섯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하시고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 설계도에 넣어 놓으시고. 이야 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야. 감사의 박수. 그러면 우리가 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봐요. 하늘의 설계도가 구약의 열둘 다섯 열둘 신약의 열둘. 그러면 이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제자가 이것이 하늘의 설계도인데 근데 이것이 자 여기 중대한 넘어가야 될 하나의 어떤 고비가 왔어요. 지난주에도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줄여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었다 이걸 설명한 거야. 믿습니까? 그 설계도가 주로 그 주제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늘의 설계도를 본 명칭은 아브라함은 성, 또 다윗은 예루살렘이라 그랬고 모세는 장막이라 그랬고 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 몸. 근데 이게 다 다른데 이 설계도가 이 설계 하늘의 이 설계도가 말이야. 이거 중요한데 이거 성경이 안 열리는 이유 중에 이 말 때문에 안 열려요. 이 말 열리면 성경 문고리 잡는 거야. 성경을 열기 위해 문고리 잡는다 말이야. 이 설계도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냐 후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이냐 전에 이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창조되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막 받아 쓴 것이 설계도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잘 들어보라고요. 구약의 열두 지파가 태어났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야. 르벤, 레위, 이사갈, 스불론, 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열두 지파가 이 땅에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열둘이 나왔어요. 그게 구약의 열두 지파야. 이것이 땅에서 야곱이가 열두 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천사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다가 아 설계도를 열둘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보고 썼을까? 아니면 하늘의 설계도가 열둘이 이미 하나님이 그려놓으니까 그 후에 설계도대로 이 땅이 이루어졌을까? 자, 전이요 후요? 전이요 전. 이 하늘의 설계도가 만들어진 것이 창조하기 전이요 후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했잖아.
그래서 전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고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하고 가야 돼.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그렸다. 다시 한 번, 하늘의 설계도를 그렸다. 이것이 언제 그렸느냐? 하늘의 설계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때 창조하기 전에 그렸을까? 후에 그렸을까? 전이요, 전. 따라서 전. 창조하기 전에 이 설계도가 완성이 됐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전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만큼 커서 어느 날 교회 전도를 봐서 교회에 왔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설계도에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는 몇 명이 구원받고 몇 명으로 천국의 설계도를 완성할 것이고 구약 성도의 숫자를 몇 명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누구누구를 구원해서 하늘나라의 설계도의 집을 완성 지을 것이고 신약에는 몇 명을 구원시켜서 어떻게 붙여서 세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설계도에서는 이미 판이 굳어졌다. 믿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그 숫자가 거의 다 찼어요. 하늘의 숫자가 다 차고 이제 7년 대환란 무슨 환란? 7년 대환란은 구약 성도를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거기다 붙이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때야. 이방은 언제나 지금이요. 지금.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설계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참고 모든 근심 걱정 사랑 예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하늘이 새 예루 가는 길이 외로워도 전할 시험 환난 근심 주를 믿고 따라가는 주의 뜻을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고 새 예루살렘 내가 세상 작별하고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빛을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온 아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성도들이 함께 온 아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새해로 두 손 높이 들고 새해로 다시 한번 새해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늘에다가 설계도 하나를 그려놓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시대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최후의 계시를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다윗은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또 모세는 그걸 장막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성이라 그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대로 지금 이 세상을 집행해 나가는 거야. 우연은 없어. 그래서 우연은 없다.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은 뭐 우연, 운명, 뭐 별소리 다 하지요. 기독교는 우연은 없어요. 운명이란 말도 안 써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집행해 나가는 거야. 무엇을?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려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감사해요? 기분 나빠요? 감사하지요? 진짜요? 감사하시면 영광의 박수. 우리는 감사한 거야. 감사해. 아멘.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판이 짜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첫 시도가 어디냐? 처음 시도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둘째 궁창이 있으라, 무치 드러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뜨라, 그리고 생명체가 생기라, 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이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거 이상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목사님 눈에도 그거고 유치부 다니는 어린 애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성경 계시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보면 거기다 이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거기서 조금 더 뭐 하는 거야. 아, 창세기 1장에 하루라고 하는 이 개념이, 히브리어 요음이라고 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24시간 개념일까? 아니면 한 먼 기간의 한 단원일까? 창세기 1장의 일곱째 날까지 된 이 과정이 큰 공간에 일곱 개의 공간을 말하는 것일까? 시간을? 아니면 24시간일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게 이게 성경학자들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전혀. 아멘. 그럼 들어보라고. 성경으로 들어가 들어보라고. 이야, 들어보라고. 창세기 1장이 나타난 것은 하루에 천지를 창조했던 과정이 24시간이냐? 한 긴 시간의 공간,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이 왜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은 하늘에서 짜진 판. 아멘. 다섯, 그리스도의 설계도. 이것을 땅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첫 시작이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그리스도를 땅에다가 박으려고 그래. 목적지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들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아멘. 그 시작이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의 시작. 다섯, 시작. 그 시작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뭐의 목적이 있냐? 하늘의 설계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걸어놨어요. 복을. 무엇을?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라고. 여기다 하나님이 복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복을. 여러분 올해 우리는 다 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 궁창 만들어 뭐 만들고 만들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창세기 천지 창조의 중심이 사람으로 되죠. 사람. 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멘.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처음 복이란 말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복을 주셨다. 복을 어디다 걸어놨냐? 이 복이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잘 풀어내야 복이 온단 말이야. 다시 다짐받고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야 욕심은 더럽게 많네. 그래. 욕심이 많아야 되는가. 확실히 복 받으실래? 올해는 분명히 복을 내가 체험해야지. 그러면 복의 통로가 어디 걸려있는지를 확인하란 말이야. 하나님이 처음 복을 쓴 단어가 여기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악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를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복을 그러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잘 보라고. 성경을 잘못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 중요한 열쇠가 잘 보란 말이야.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육신의 자식을 많이 낳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생육하러 번성하라.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복의 제1계이 뭐냐? 집집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그냥 마누라 하나 가지고 애 낳았다가 폐기가 되면요. 한 명 더 구해가지고 애를 막 낳아버려요. 옛날에는. 그래서 애 낳기 경쟁에 들어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왜 복을 생육하라. 따라서 생육하라. 여기다 걸어놨는지를 잘 들어야 돼. 이걸 오늘 다 잡아야 돼.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 걸어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많이 낳은 것은 육신의 애를 많이 낳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늘의 숫자를 채우려고 그러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천국에 만들어진 천국의 설계도 따서 설계도 구약의 설계도 신약의 설계도 이걸 번식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생육 번성이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향점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방법으로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 지금부터 애 낳기를 들어가십시오. 진짜마다 전부 다 애 낳기를 들어가서 여기에 다 장치해놓은 사람은 풀으십시오. 다 풀어. 풀어가지고 지금부터 65세까지 그냥 다 제껴버려요. 지금 다. 왜? 그래야 복이 오니까. 그래야 하늘의 복이. 아멘. 손 씻기만 중요해? 불어나는 입속 세균은? 시작해봐. 리스테린. 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지금 할망구들은요, 권사님들은 목사님, 내가 무슨 사람입니까? 어?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럼 복 못 받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 복을 생육하라, 따서 생육하라. 구약 시대는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에 여기에 걸려 있는데
다시 봐요. 이 생육은 목적지가 사람을 많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늘의 설계도, 다 설계도. 설계도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생육함에 복이 온단 말이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 성경은 해석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봐요. 자, 성경에 보십시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가, 다말 사건이 나와요.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음죄를 져서 붙어가지고 애를 낳았어.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용서할 수 있어 없어? 당장 죽여버린대. 그는 돌로, 그는 그냥, 아니 그냥, 그건 그냥 다 그냥 산채로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 할 짓이 따로 있지. 시아버지하고 붙어서 애 낳는 게 인간이냐고. 그런데 봐요. 이게 원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건방진 이 미친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붙어먹었느니 영광스럽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턱 나오는 거야. 세상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걸 뭘 자랑거리라고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딱 올려놨어. 왜 그러냐? 봐요.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는 달라요. 인간의 윤리는 그건 아주 못쓸 여자고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여자 같지만 그거보다가 더 앞선 하늘의 윤리는 뭐냐? 하늘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이야, 따서 이야.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것이 뭘로 바뀌냐? 전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성경 구절이 어디로 갔냐? 마태복음 28장 12절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과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육신으로 애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고 신약은 전도로, 따서 전도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의 숫자를 채운다는 거 이해된 사람은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 못하지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기는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니, 죄 용서되는 게, 죄가 용서받는 게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걸어놨을까? 사람을 전도하여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는 데가, 죄가. 아멘.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간음죄를 진 것은 죄 맞아요. 그걸 누가 죄 아니라 그래. 그런데 그 죄를 뛰어넘어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로 밀어올리는 것이 뭐냐?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멘. 다말은 자식 낳는 그 행위가 시아버지하고 죄진 죄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누가 해석하겠어요? 이걸 누가 해서 이걸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진 거 있어 없어? 아니, 솔직히 대답해 봐. 이제 꿀꿀 대지 말고. 죄진 거 없다 그러면 이단이야. 죄진 거 있어 없어? 죄진 거 있어 없어? 그 죄진 거 그걸 가지고 1년을 살아봐. 별 효과 없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꼭 유치부에들 놓고 눈깔 사탕 가지고 이렇게 살살 알리는 것 같지만 전도하라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여 그 숫자를 통해서 천국의 예루살렘을 맞춰 나가는 사람은 허다한 죄가 덮어져 버려. 너 실수한 걸 하나님이 실수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해도 주님이 그래, 인간은 지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해. 근데 이게 하늘의 숫자를 안 채우면서 의롭게 산다고 하다가 조금은 죄를 한 개 치면 하나님이 그래, 죽을래 이 자식아, 씻어버린다 이 자식아, 하나님 막 난리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오늘 다 죄사함을 받을 자다. 복을 받을 자다. 복이 여기에 걸려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기에 복이 걸려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이 되느냐. 이 교회는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한 종교단체로 조직된 것 같지만 아니되니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에 구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형제를 돌보고 구역을 돌보고 헌금을 하고 십일조를 하고 왜 이것이 복에 다 있을까? 이것이 종교의 한 단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설계도의 반사체로 지금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일단 죄부터 꺾고 넘어가요. 죄 용서 받을래요? 한 번도 죄 안 진 상태로 돌아갈래요?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죄 안 진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 돌아갈 수 없지. 무죄 상태로.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죄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그 정도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아멘. 봐요. 성령이 이렇게 됐죠. 자, 가라지의 비유 등등 뭘 맞아? 주인이 이것 싹 없애버릴까요? 놔두라고. 하나님은 하늘의 숫자를 채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조건 환경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연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은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 누가 죄 졌다고 난리야. 저 목사님 보고 죄 졌다고 떠들어. 정말 나 지금도 목사님은 죄 질까 안 질까? 아이씨 내려간다 내 진짜. 나보고 죄진다고 다 떠들어. 앞으로도 목사님은 죄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에이 안 놀아. 나 집에 간다. 나 지금도 올라 집에 간다. 나 진짜 나보고 자꾸 나쁜 말만 다 아멘하고 나 틀림없어.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이렇게 착 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나를 통하여 세루살렘이 이루어져 가니까. 수 없는 목사님들이 이번 주에도 내 목회자 집에 또 해요. 수 없는 목사님들이 저를 통하여 성경을 들어요. 성경이 뚫려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또 붙어요. 한국교회가 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강훈 목사가 요주의 인물인 거예요. 내가 없어져봐. 하나님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배짱이야. 내 지구상에 없어져 봐요. 아이고 예수님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다 예수님 손해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저 새끼 죽여버릴까 하다가도 에이 놔둬. 저 새끼 없으면 예수 안 거 복음통이 안 돼. 아이 그러니까 놔둬.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한번 불러봐요. 인내하신 구세주야 아버지 주님 인내하신 구세주 우리여 은혜
자비하신 자비하시도자 앞에 구려 두려 아멘 자 새 예루살렘과 관계성이 있다니까. 복이 거기에 연관성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주 내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판이 다 짜졌어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드디어 구조가 다 판이 짜진 거야. 이제 창세기 1장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섯,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천지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리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내가 설명을 하겠다 이거야. 첫째 날의 비밀이 뭔가? 왜 도대체 빛이 있으라는가 나타나는가? 이걸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자,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큰 윤곽의 개념을 잡았어요. 뭘 잡았냐? 아, 한번 해봐요. 아. 그 아가 뭐냐면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은 무조건 땅으로 내리려고 한다. 그 의도에 딱 걸려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성경을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의 판을 이렇게 앞으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제대로 본 자가요. 성경 기록 역사 후에 성경은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이 성경을 딱 기록한 후에 2000년 오늘까지 이게 정가온 목사가 처음이요. 아, 네.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걸 복인 줄 알아요. 잘 들어야 돼. 성경은 모세가 썼고, 따라서 성경은 모세가 썼고, 따라서 바울이 해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해석한 것을 최초로 완벽하게 해독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네 번째는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이야. 다 떠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전 세계장에 다 떠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맞냐고 다 떠들어 괜찮아. 전 세계 다 물어봐봐. 이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등장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 세상에 여기까지 앉아있으면서 말이야.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목사님의 설교 의도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맨날 생각해. 아이씨 더럽게 설교하네. 아이고 너무 길어 죽겠어. 아이고 나 참나. 무슨 놈의 설교를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야 또. 이런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너는 화로다 너는 화로다야. 응? 이 설계도가 판이 딱 젖지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런데 이것을 나보다가 성경 자체의 해석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 네 번째야. 따라서 모세, 바울, 목사님, 다음은 저예요. 맞아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눈치를 챈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에 있어요. 외국 신학자도 아니야. 이걸 눈치챈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야, 이승만. 이야,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대단한 인간이야. 성경에 대해서는 나처럼 몰랐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나만큼 안 열어줬어요. 그런데 구두를 알았어요. 하하, 따서 하하. 하나님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내리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을 중심에 세운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통로를 건국으로 잡은 거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틀을 만들 때 이승만은 일반 다른 나라 일본 모든 저 미국 브라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국가 과거의 국가 모든 국가 그런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승만은 이 눈치를 채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건국을 할 때 일개 국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설계도를 땅에다가 박아넣으려고 대한민국 국가를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설계도는 성경으로 돼 있네. 누가 그렸냐? 이승만. 그래서 근대 대한민국 역사에는 아무리 발작 들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이승만이 1번인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도 없고 이승만이 없는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밥 3끼 먹고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승만이 없으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최소한 이승만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북조선이에요. 북조선. 그냥 아버지 수령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야 돼. 인정하기 싫지. 아, 이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정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그런데 이승만 역대 지지율이 3%예요. 3%. 역대 대통령 인기순위 이승만이 3%. 이게 이 백성들이 멍청한 거야. 그 후에 박정희, 그 후에 무슨 뭐 전두환, 노태우 모든 대통령 다 합쳐도 이승만 대통령의 1%도 못 따라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존재의 근원이야.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존재가 없는데 뭘 대한민국을 일으켜. 존재의 근원이야. 없으면 없는 거야. 따라해봐요.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잘 산다 못 산다는 간두고 아예 없어. 미국의 올리브 박사가 쓴 책 제목이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예요. 그 올리브 박사가 누군지 알아요? 미국의 상원의원의 담임 목사님이요. 미국의 상원의원, 미국은 상원의원도 미국은요 상원의원에도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 뭐가 있어요? 저기 지금 뒤에 글에 내가 보는 저 백보드에 목사님 바지가 내려와서 배꼽이 자꾸 보일라 그래요. 이렇게 얘가 쳐져가지고 지금 내가 올리려고 그러는 중이야 지금. 아이고 아버지. 중요한 얘기할 때 또 이게 바지가 내려가고 난리야 이거. 지금 이승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벨트를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기 딱 당겨서 올려야지. 이야. 참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성경이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승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 예의야 예의. 믿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그릴 때 기상천외하게 그린 거예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야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 참 정말 이거는요. 이승만은 국내용이 아니야. 그 당대 인류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 갖다 댈 것도 없어. 미국의 루스벨트 갖다 댈 것도 없어. 아이고 어디를 이승만하고 갖다 대. 그래서 상원의원 담임 목사님 올리브 박사가 이승만의 스탠스를 보고 야 이승만이 하는 짓을 보고요. 야 내가 목숨 걸고 너를 도와줄게. 미국의 상하원 의원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니까 미국의 국회의 담임 목사니까 딱 틀어지고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다 밀어주자. 이걸 올리브가 해낸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요. 한번 틀어볼래요. 이승만 장로님의 육성을 한번 틀어볼래요. 아버지. 아 참 기가 막히.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하늘의 설계도가 이승만 뱃속에서 잉태하여 낳은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것처럼 하늘의 설계도가 이승만 뱃속에서 임신되어 있다가 일제시대 때 임신되어 있다가 아멘. 이것을 해산해서 낳은 것이 대한민국이요. 이거 아멘 아는 사람은 빨갱이요. 아멘. 준비됐어요? 시작. 미국 같은 편에서 해내 해외에서 안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그러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중매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의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보인 세상이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안한 것입니다. 끝. 원자탄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멀지 않아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릴 것이니 이승만은 원자탄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이 설계도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세운 바로 그 하늘의 설계도, 따라서 하늘의 설계도, 그 설계도대로 70년을 뛰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만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세계 11위권의 경제가 간 유일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국민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정치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승만의 설계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눈치를 채는 사람들이 학자도, 대한민국의 교수도, 정치는 더 많을 거 없고,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들 다 의사, 판사, 변호사들 다 돈 벌어서 지차 자식하고 잘 처먹고 살라고 거기 말 하나밖에 없지. 이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사람들처럼 통곡하고 가슴을 아파하는 지식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1번이 뭐냐? 나라예요. 나라. 나사 나라. 지금은 없어요. 다 없어. 우리 한국은 기본이 이제는 다 대학 졸업해요. 대학 졸업해봤자 그거 다 고기 덩어리지. 그것 인간들이요. 아니, 처자식 나와서 밥 먹고 살라는 그건 짐승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도. 대한민국이요. 처참히 무너졌어. 딱 하나 남았어요. 뭐냐. 한국에 그나마 교회 하나가 남았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 옛날에 조영기, 신영균, 지금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은 당연히 복음 이꼴 애국 정신이 두 개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는 정강훈, 장경동 뭐 이 밑으로는 없었어요. 없어. 자기 교회 하나 붕시켜서 교회 제국 만들어서 교회 하나를 제국 만들어서 지 인생 한번 잘 살아보는 것이 젊은 목사들의 다 목표점이에요. 뭔 조국이 어디 있어요? 나라가 어디 있어? 없어! 나는 큰 소리 쳐요. 정강 목사 하나만 이렇게 목숨 걸고 따서 이러면 안 돼. 다 죽어. 이러면 다 죽어. 하고 나는 30년 동안 외쳐왔어요. 이제 조금 눈뜬 목사님들이 시청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계신 게 목사님들이 생겼는데 내가 누가 하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이고 교회하다가 다 망했고 성도도 한 명도 없고 교계 안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고난이 와보니까 알거든. 고난이 와보니까 눈이 떠지거든. 그 택기 들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니까 힘이 없어요. 지금도 큰 교회 목사님들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왜? 피해볼까 봐 안 나와요. 자 결론적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는 정강훈 목사, 여러분의 영혼에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다 인간 대 인간으로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이 지구촌에 사는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실어서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연설한 이 연설문이 해방된 후에 한 게 아니야. 1941년도 했어요. 그리고 난 데 4년 후에 원자탄이 됐어요. 그때는 지금 1941년도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기도 다 꺾였고 다 깨져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제는 이게 지는 거야 이제. 왜? 필리핀까지도 일본 놈들이 다 먹어가지고 진주만 폭격하기 직전이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의욕조차도 없는 박살나 있는 그 상태에서 저 연설을 하는 거예요. 국내외 제외 동포 2300만 여러분, 나는 이승만입니다. 이 전하는 말은 생명의 말이요, 이 말은 복음이니 내 말을 듣는 자는 전하시오. 감옥에 있는 자도 전하시오. 머지않아 일본 놈들이 지금 기기양양하여 미국을 침략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미국이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다음 전쟁할 준비가 안 된 틈을 타서 기고만장 떠들어 머지않아 일본 상공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 이승만이가 그때 이 연설할 때 우리 애국 동지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었냐? 다 끝났다고 본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요 시점이 온 거야. 요 시점이 온 거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성경의 명령이요, 역사의 명령이요, 우리 조국의 명령이란다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 청춘의 전선에 나가서 생명을 던진 자도 있는데 내가 이번에 한번 이 일의 중심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